밑에 계신 분은 배에 힘주고 따라다니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안쪽으로 가서 한쪽으로 꿇어야 돼요. 꿇고 양쪽 다리 반대로 밀고 어깨로, 오른쪽 어깨로 상대방 몸을 밀어줘요. 밀어줬으면 바로 왼발에 따라가면 됩니다. 꿇고 나서 오른손 놓고 머리 잡고 몸으로 큰 눌러요. 그러니까 눌러서 굉장히 눌러요. 자, 이제 하나 눌러서 다리 좀 빼 놔줘요. 그리고 뒤로 도망가요. 눌러주고 옆으로 사이드 스텝. 발 무릎 꿇고 어깨를 누르면서 발은 반대로 밀어요. 밀었으면 이제 왼발이 따라가서 엉덩이 놓치고 이제 오른손 놓고 머리 싸잡으면서 손 밑으로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와요. 안쪽으로 들어오고 몸으로 등을 눌러요. 네. 누르면서 싸요. 대각선을 짚고 이거랑 이거랑 대각선으로 이렇게 짚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이 베이스하고 이쪽 대각선 이쪽으로 밀면 손 짚은 쪽으로 밀면 힘이 너무 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밀면 위로 밀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 엉덩이 들려요. 체중이 뒤로 가요. 뒤로 간 상태에서 이 다리랑 손이요 이렇게 이 다리는 내 옆구리 사이로 이 손은 이쪽으로 하나 내 오른발이 안 걸리게 들어주면 돼요. 이 다리가 이 다리 안 걸리게 이 다리나 이 다리 안 걸리게 여기 오금이 안 걸리게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밀면 손이 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등으로 밀고 그다음에 이 오른발 들면서 회전시켜요. 하나 그래서 엉덩이 사이에 끼워요. 내 엉덩이 내 다리 사이에 엉덩이 딱 끼게 해요. 그다음 똑같이 옆으로 와서 몸을 눌러요. 이렇게 와서 하고 이거 당기면서 이걸 다리는 이쪽으로 밀어요. 당기면 손바닥이 끼워지니까 밀고 가주세요. 둘, 하나, 둘, 하고 다리.
알긴 오해를 하시고요. 결심해서. 당겨야 돼. 동시에 당겨야 돼. 당기고 왼손을 비벼. 오른손을 당기고, 보이죠? 손을 비벼. 오른손 당기고, 왼손 비벼. 그렇죠, 이렇게. 반대니까 그림이 반대잖아요. 재훈 씨 그림이 반대. 방금까지 이렇게 채는 떠오르죠. 여기가 플라잉인데 지금 앉아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피차가니까 방금 그리고 내 위협을 한번 줘요. 이거 보면 상대방이 엉덩이만 뒤로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상체는 앞으로 와요. 상체가 뒤로 간 상태에서 엉덩이 도망가죠. 그러면 못 도망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뒤로 빠지고, 이렇게 뒤로 빠지고, 세우듯이 이렇게. 제가 한번 보면 도망가요. 그러면 얼굴이 나한테 온다고. 그럼 오른발을 어깨에다 걸면 돼요. 오른발. 하나, 둘, 셋. 하나. 바로 회전해. 이 손 짚은 거 그대로 이 손은 여기 캐치. 이렇게. 캐치 아니면 손목 캐치. 팔도 위에 근처 잡으시면 돼. 이 근처 잡으시면 돼. 그래갖고 오른발이 어깨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방향으로 누워. 이렇게 눕고 안봐 아니면 사이드 아시면 상대방이 나한테 쏟아지게. 지금 이쪽 베이스라서 내가 이제 약간 빠르게 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나한테 딸려와야 돼. 이렇게 딸려오게 돼 있어. 하나. 천천히 해서 익숙해지게. 오른손 짚다. 오른발. 아니야. 아니야. 나름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나름이 돼요. 이게 다 맞아요. 다칠까 봐. 네, 다칠까 봐. 딱
Thank you.